네, 그럼 이제 하겠습니다. 라이징스한 고마워. 시작. 한번 해볼게요. 네, 하면서 좀 사실 대강 다 보고 왔어요. 저희 암전 없이 그냥 풍선 네. 때 암전 없이 그냥 바로 이어서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내셨는데 많이 뿌듯하시겠어요? 활동하면서 뭐가 제일 좋으셨나요? 일단은 좀 혼자 할 때 외로웠는데 창민이가 약간 KBS 때 잠깐 한 두 번 왔잖아요. 두 번 왔었죠. 네. 그때 확실히 든든했습니다. 올해 몇 주년이죠? 20주년이 되버렸네요. 네. 20년이라는 단어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?
아, 정말 의미 깊은 그런 20년인 것 같은데, 윤호 형이랑 또 20주년 정말 팬분들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이거저거 회의도 계속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,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값진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을 선사해주고 싶어요, 그죠? 그래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, 여러분. 기대 많이 해주시고, 20년 동안 저희 동방신기를 사랑해주시고, 먼 길 함께 해주느라 너무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 자카르타에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오늘 우리가 왜 동방신기지? 확실히 자카르타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위로. 자, 하나, 둘, 셋, 동방신기! 팬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